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폐를 벗어나려면 꼭 거쳐야 할 6가지 발달 단계.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꼭 거쳐야 될 6가지 발달 단계. 부제로는 자폐를 넘어 정상 발달을 하려면 꼭 필요한 6가지 발달 과제. 이 6가지 발달 단계라는 것은 꼭 거쳐야 될이 발달 과제로도 이제 변경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갖다 이제 치료를 갖다 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려운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도는 영상들 보면 아이가 좋아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좋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게좀 안타까워서 마련했어요. 이 강의 주제를.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하는 이그 오류는 뭐냐면 이 감각장애, 감각추구, 감각추구에 대한 집착이에요. 감각추구에 대한 집착이라고. 애 자폐아동들이 감각추구를 하듯이 이 자폐아동을 치료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감각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감각추구가 늘면, 악화됐어. 감각추구가 줄면, 좋아졌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반복적이고 아주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감각 추구가 늘고 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늘고 일시적으로 준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는 게 좋긴 한 건데, 일시적으로 늘고 줄고, 늘고 줄고, 막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좋아진 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고 있느냐, 아니냐.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성이 발달되고 있는데, 예? 발달되고 있는데 감각 추구가 일시적으로 좀 늘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경우. 예? 사회성이, 예? 전혀 안 늘, 안, 뭐그 자리인데, 사회성이 사실상 그 자리인데, 예? 감각 추구가 확확 줄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상.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상황이 바뀌면 또 나와요. 예? 어떤 사람하고 상호작용해서 공간이 있을 때 감각 추구가 없어졌다. 이 공간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그 무조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지만 감각 추구는 사회성 발달이 되면서 스스로 조절력을 높일 때 가장 완성적으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고 줄고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반복해도 말씀드려도 부모님이 자꾸 이런 감각추구를 자꾸 위주로 생각해서 제가 아동이 정상 발달할 때 도대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발달하는지를 갖다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 치료 시 거쳐야 할 6가지 발달 단계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기능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자폐 치료 과정은 일반 아동의 사회성 발달 과정과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물학적 나이 따라 발달하는 게 아니다.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 부모들은 나이, 애들의 나이에 맞는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제 4살인데 기저귀를 떼야죠.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4살인데 말을 해야 되죠. 특히나 이제 말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아무리 좋아져도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좋아졌다는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아이의 나이를 갖다 갖고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4살, 5살 됐다. 말이 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아져도 좋아졌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3살이건, 4살이건, 5살이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가 또래하고 놀이를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대체로, 그리고 부모하고도 잘 눈맞추지도 안 하고 관계를 잘안 한다. 그러면 생후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돌 정도의 발달글로 서서히 올라가던 이 과정을 다 겪어요. 겪으면서 좋아지지. 예?
그러니까 4, 5개월 수준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보인다? 그럼 한 1년 정도 걸쳐갖고 돌반이나 두 돌로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점핑해서 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성 발달 과정과 동일한 과정, 어린아이들이 겪는 그 과정을 거쳐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 도대체 사회성은 어떠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좋아지냐,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주제를 정식화시킨 사람이 플로우타임의 창시자인 닥터 그린스판이에요. 이 닥터 그린스판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 단계, 정서 발달 단계를 갖다가 단계별로 구별해갖고 정식화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상적 논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로우타임을 하신 분들도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단계를 정식화시켜서 그걸 적용하는 분들도 되게 드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어떤 문제였냐면, 이 그린스판이 정리한 거는 일반 아동이 사회성 발달 단계를 정식화한 거다 보니까 이게 자폐 아동한테 적용할 때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린스판이 정리한 정식화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 치유에 실전적으로 이제 적용이 잘 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어떤지 극복하고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거예요.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자폐 아동이 정상 발달로 진입되는 과정을 정식화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치료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하는가를 갖다 관찰한 거예요. 관찰했더니 그린스판이 얘기했던 그 사회성 발달 단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근데 몇몇 개 특수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동의 발달을 갖다 제대로 코스를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쉽게 정식화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발달 단계래요. 예. 그래서 중증 자폐증 아동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폐를 벗어나면서 정상 아동으로 발달 단계가 진입하는 요 단계가 여섯 가지 단계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단계를 갖다 만들었으니까 요걸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눈맞춤 형성 단계를 갖다 거칩니다. 두 번째는 눈맞춤 형성 단계가 형성이 되면서 동시에 행동 모방 단계를 거쳐요. 세 번째는 행동 모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지시 수행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앞에 두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시 수행 단계를 갖다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행동 모방에 의해서 지시 수행 단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아이가 지시 수행을 갖다 받는 것들을 갖다가 역으로 부모한테도 거꾸로 요구하면서 상호작용으로 갖다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은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단계를 거칩니다. 예? 즉말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나 몸짓 제스처로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계를 갖다 거쳐요. 요것만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거의 자폐를 벗어났다고 보여져요. 자, 이 상태에서 돼야 언어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언어가 출현하는데 일반 아동의 언어 출현 법칙하고 달라요. 예? 얘네들이 엄마 아빠 먼저 등장하기보다는 대체로 요구어부터 등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물, 까까, 밥, 응? 잉 하면서 보면은 우유 달라고 이런 요구어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구어를 이제 몸짓이나 포인팅이나 이런 걸로 소통하는 걸 요구어로 언어로 대체하는 다섯 번째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핑퐁을 하는 상호작용 단계,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 단계를 갖다가 로 진입하게 되죠. 이 정도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면 어찌 보면 자폐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꿈에 그리는 그 단계예요. 말을 이용해서 애하고 핑퐁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요. 그래서 이 거치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점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1단계 눈맞춤 형성 단계에서 갑자기 요구 소통 단계로 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도 왜곡돼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정상 발달 경로와 비정상 발달 경로를 갖다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정상 발달 단계는 지금 말했던 여섯 가지 단계, 즉 눈맞춤, 행동 모방, 지시 수행,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다음에 요구어, 그다음에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 요 여섯 가지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피라미드형으로 돼요. 피라미드형으로. 응? 단계별로. 무슨 냐면 1단계 눈맞춤이 100% 된다면 그 다음 행동모방 단계가 95% 이루어지고 지시수행이 70% 이루어진다면 밑에가 40% 이루어지고
의사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요거가 30% 정도 등장하고 언어를 이용한 게30% 정도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걸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눈맞춤이 100% 차고 넘치면 그 다음으로 행동 모방이 이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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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예? 그래서 밑에가 차고 넘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서서히 차 넘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다 만들어요. 이때, 예? 어떤 걸 해야 되냐? 1단계 밑에가 꽉 차고 나면 2단계 발달이나 3단계 발달에 중점을 하면 이게 또 100배 찹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이게 40하던 게 4단계가 50, 60, 70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100으로 채워지는 1단계 100, 2단계 100, 100, 100, 100, 100, 100 해서 6가지 단계가 모두 100으로 채워졌을 때이 정상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상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아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이 이루어져요. 일반 아동하고 차이가 안 나는 치료된 아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발달 패턴을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플로타이몬을 치료하는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꼭 플로타임이 아니라도 아동 중심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 치료사가 아니라 부모가 주도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내용은 아동 중심형이어야 되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치료사가 아니라 부모 주도형 치료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이렇게 정상 발달로의 발달 단계별 평가 지수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왜곡 발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치료 센터를 다니다 온 애들이라든지 ABA를 통해서 다녀온 애들은 이 발달 단계별 평가 지수가 표주박형으로 나타납니다.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는 3, 40 나오는데 3단계, 이 지시수행이거든요. 이게 70%로 확 넓어져요. 예? 그리고 이 4단계는 또 좁아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잘 하지도 못해. 근데 6단계, 언어는 아주 단순한 요구를 갖다가 거의 반향적으로 조그만 정도까지 늘어나지. 그리고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은 또 못해요. 이렇게 표주박, 호리박형으로 요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ABA를 갖다가 하는데 뭐 착성, 눈맞춤, 모방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연스러운 모방이 아니에요. 다 지시수행이야, 그게. 내가 이렇게 해봐, 그럼 따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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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래,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애가 따라하면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눈맞춤이나 자연스러운 행동 모방이 아니라 지시수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다른 센터에서 치료하다 온 거, ABA적인 치료를 하다 온 애들 보면 지시수행은 해요. 앉아, 그러면 좀 앉는다든지, 인사해야지, 그러면 인사를 한다든지, 조용히 해,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런 지시수행에 대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3단계에서는 확장해서 7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언어 발화시켜서 따라해봐, 따라해봐, 말을 갖다 하다 보니까 단순 언어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연스러운 눈맞춤? 잘안 돼요. 이런 왜곡형, 이렇게 되면요. 아, 이렇게 된걸 갖고 치료가 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가면 절대로 6가지 단계가 100, 100, 100, 100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 일부 기능만 올라가죠. 이런 애들 좋아져도 어떻게 되냐? 표정 없이 로봇같이 지시수행만 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건 정상 발달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흉내내는 흉내쟁이 로봇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한이 형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면 1, 2, 3, 4, 5, 6 단계 중에 어떤 게 좋아지고 있는지 그걸 나눠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것들은 1단계부터 차고 넘치는 발달로 가셔야 돼요. 자, 이 6가지 발달로 볼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발달 단계는 1, 2단계예요. 1, 2단계. 눈맞춤 더하기 모방 단계. 이 1, 2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게 1, 2단계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자폐를 벗어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애가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어요. 원인이 뭐야? 왜 언어 발달이 안 되지? 이건 뭐냐면요. 언어라는 거는 사회성 발달의 결과예요. 아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가 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어 발달의 지연의 원인은 대부분이 다 사회성 발달의 지연이에요. 그럼 사회성 발달은 왜 되지? 원인이 뭐지?
사회성이라는 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면 단순 언어지연이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없다고. 그럼 이 원인은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해. 사람이 잘안 보여. 잘안 보이니까 관찰이 안 돼. 관찰이 안 되니까 흥미를 못 느껴.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못 시켜. 그래서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핵심 뭐냐? 안정적으로 눈맞춤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안정적으로 눈맞춤이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눈맞춤이 이루어지면 뭐냐? 사람을 관찰할 수 있게 돼. 사람을 관찰하면, 사람이 재밌어. 흥미로워. 저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동작의 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작의 모방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눈맞춤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지시를 갖다가 저게 뭔지 하고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눈맞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가지 않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게 어떤 눈맞춤이냐, 이거예요. 훈련적인 눈맞춤으로는 절대 발달 못 해요. 예? 정상 발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적인. 자, 엄마, 눈 맞춰야지. 사람 눈 보고 얘기해야지. 눈 보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눈맞춤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필요할 때만 눈맞춤 한다고 얘기해요. ABA를 했다 온 사람들, 엄마가 계속 집에서 훈련해서 눈맞춤 만든 애들은 필요할 때만 눈맞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눈맞춤으로는 정상 발달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정상 발달은 안 돼요. 기능은 약간 발달할지 모르지만. 정상 발달은 뭐냐면 자기 욕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시키지 않아도 욕구가 없어도 그냥 재밌는 거에 사람을 보는 게 자발적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즐거운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되는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만 눈맞춤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하고도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정성을 바치니까 엄마하고 눈맞춤하는데 아빠하고는 약해요. 엄마, 아빠하고는 되는데 타인하고 약해요.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눈맞춤이면 엄마하고 하듯이 아빠하고도 해. 엄마, 아빠하고 하듯이 타인하고도 모든 사람하고 눈맞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눈맞춤은 그냥 보는데 멀뚱멀뚱멀뚱 이게 보는 거면 안 돼요. 재미나게 왜 그러지? 궁금해서 호기심 섞인 눈맞춤이어야 되고 감정 섞인 실린 눈맞춤이어야 돼요. 이러한 눈맞춤까지 만들어지는 게 걔는 아이는 비로소 눈맞춤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동작 모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눈맞춤이 되면서 관찰이 되기 시작하고 흥미롭고 재밌거든. 그래서 애를 갖다가 자꾸 보기 때문에 비로소 아이가 동작 모방을 자연스러운 모방을 추려내는 거예요. 자, 모방을 가리켜요. AB에서는 또 모방을 가리켜요. 엄마도 모방을 막 손잡고 시키죠. 그럼 어떤 모방이 되면 정상 발달하는 모방이냐? 지연적 모방이 아니에요. 지시적 모방도 아니라고. 지연적 모방이라는 건 오늘 내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다음날 저기 혼자고 혼자서 하더라. 그런 모방 아니라고. 그런 거는 상당히 또 감각 주기 일종이에요. 지시적 모방이라는 거 해봐, 해봐, 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모방 말고.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하면 씨 보다가 어머 재밌겠다면서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일반 아동 봐봐요. 엄마가 자 따라해봐라는데 자 짝짝꿍 짝짝꿍 하면 애가 그냥 반응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짝짝꿍 하고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즉각적 모방이어야 되고 즐거운 모방이어야 되고 놀이로서 모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러면 아이가 비로소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하고. 사람을 관찰한다, 사람 동작을 따라한다, 그러면 애를 갖다 가리킬 수 있게 돼요. 지시를 갖다 해서 가리키게 되고, 이렇게, 핑퐁을 하자라고 유도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이 1, 2단계 발달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후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눈맞춤과 모방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사회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된 거고요. 진정으로 자폐를 벗어나는 치료의 길로 진입이 된 거예요, 진입. 이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꽝이에요, 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하고 치료했더니 눈맞춤은 좋아진대, 그 다음은 별로예요. 잠깐 눈맞춤이 좋아지더니 그냥 제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맞춤과 모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아이가 3단계, 4단계로 안 간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에서 플로어 타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감각적인 문제에서 감각 발달을 갖다가 새롭게 한다든지, 그건 아니면 지적인 손상이 있는지, 이미 뇌가 손상이 있다든지 된 거예요. 아직 괜찮은 애들이면 1, 2단계가 만들어지면 3, 4, 5, 6단계로 급속하게 진전이 가요. 급속하게. 예? 급속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이내에 이 1, 2단계 발달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냐가 아이를 정상 발달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아이가 정상 발달, 즉,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화로서 판정을 받고 일반 장애 통합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아동과 함께 일반 학급을 갈수 있는 아이로 성장이 되느냐, 아니냐 할때 거쳐야 될 6가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달 단계를 차곡차곡 발달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곡되어 있으면 아이는 왜곡된 발달이 이루어지고 절대로 정상 발달로 접근 못 합니다. 절대로 성급하시면 안 돼요. 가장 낮은 수준의 발달 단계를 갖다 가장 철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한약을 이용해서 이러한 1단계, 2단계 발달을 갖다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